큰 얼굴로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제가 그런 분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점점 커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왜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커질까요? 왜냐하면 얼굴뼈가 점점 벌어지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얼굴에 살이 늘어지고 군살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얼굴이 크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은 골격이 커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얼굴 살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골격이 커진다라는 것은 크게 광대뼈와 턱을 중심으로 하는 이 하관 쪽이 커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광대뼈가 왜 나이가 들면서 벌어질까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 얼굴뼈는 전체가 한 개로 이루어져 있는 통뼈가 아니라 레고처럼 조각조각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뼈와 뼈 사이를 이어주는 그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결합성 섬유물질이 있는데요. 그것이 나이가 들면 탄력이 떨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힘이 약해지니까 얘가 벌어지는 거예요. 특히나 이 광대뼈는 독립적인 뼈예요. 그래서 특히나 벌어지기가 더 쉬워져요. 그래서 광대뼈가 점점 벌어지기 때문에 얼굴뼈가 커지는 거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여기 이제 하악적으로 얼굴이 커지는 것은 뼈 자체가 커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뼈 위에는 근육이 붙어 있고 근육 위에는 지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질긴 음식을 많이 드신다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이를 꽉 무는 습관, 그다음에 밤에 이가를 한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근육이 발달해요. 거기다가 또 나이가 들면서 군살이 붙게 되면 뼈, 그다음에 근육, 지방 이런 것들이 점차 커짐으로 인해서 아래쪽으로 얼굴이 커진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골격형 말고는 지방형. 흔히 말해서 얼굴에 살이 많은 경우죠. 얼굴에 살이 많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살이 많으신 분. 네, 그래요. 그런 분들은 얼굴이 전체적으로 많은 거는 살을 빼야 해요. 우리가 흔히 들어보셨죠?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 이런 분들은 그냥 고민하지 말고 얼굴 살을 전체적으로 빼야 되는 거. 그런데 유독히 몸에 비해서 얼굴 살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또 살이 빠지는데 얼굴 살이 유독 안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선택적으로 얼굴 살만 빼는 그런 시술을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흔히 말하는 윤곽약침이죠. 그래서 그렇게 얼굴 살이 많으신 분들은 시술을 도움을 통해서 얼굴 살을 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뭐냐면요. 얼굴에 있는 군살이에요, 군살. 나이가 들면서 여기 입 옆에 심술보 아시죠? 심술보 여기 처지잖아요, 그죠? 여기에 있는 살, 요런 살, 그 다음에 턱선, 여기 이중턱 이러면서 이 턱선이 무너지죠. 그 요런 데는 선택적으로 요 지방을 빼는 그런 어떤 윤곽약침이나 그런 것들을 받으셔서 얼굴 살을 뺄 수가 있는데, 지방을 녹이고 나면 이 얼굴 살이 늘어져요. 그래서 탄력이 이제 떨어질 때는 탄력 매선을 이용을 해서 여기를 척 둘러붙게 해야 돼요. 여기에 축 처진 데다가 지방을 녹이는 윤곽약침을 맞고 탄력 매선을 맞아서 여기를 척 올리게 하는 그런 시술을 받으시게 되면은 군살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얼굴이 커지는 것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목의 위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거북목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목. 근데 경추가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점점 벌어져요, 옆으로. 턱도 벌어지고, 광대도 점점 벌어져요. 왜냐면 벌어지게 하는 힘이 목에서부터 올라와서 그쪽으로 힘이 계속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힘을 우리가 1, 2년만 받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10년, 20년, 30년을 꾸준히 힘을 받다 보면 결국은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얼굴이 벌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 거북목이신 분들은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추나를 받으신다거나 이렇게 하셔서 바른 자세를 취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목의 위치를 똑바로 가누는 거, 그것이 일단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방법, 지압법을 집에서 수시로 하시는 거예요. 여기 광대 밑에 있죠? 여기 이런 데를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는 거예요. 지그시 눌러주고,
그다음에 광대는 이렇게 벌어져 있으니까 광대를 이렇게 모아주고 이렇게 해서 벌어진 광대를 안으로 모아준다. 이러한 개념으로 뼈를 모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얼굴 살이 많아지는 것은 어떤 식으로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적절한 체중 유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마리온의 주름 이렇게 처진 거는 탄력을 유지할 수 있는 나름의 생활 방법을 고수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중턱이 고민이신 분들은 제가 운동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중턱은 살이 많아서 이 턱살까지 찌는 경우도 있지만 턱 밑에 있는 이 근육의 힘이 빠졌을 때 이중턱이 더 많이 생겨요. 그러면 이 턱 밑에 근육에 힘을 주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뮤잉 운동이라고 있어요. 뮤잉 운동을 혀끝을 입 천장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면서 이 턱에 있는 근육에 힘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서 이 턱선을 매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중턱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예방이 아니라 이왕 얼굴이 벌어진 거, 이왕 얼굴이 살인 거, 많아진 거,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치료를 할 것인가, 할 수는 있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벌어진 뼈는 저희 그 한의원에서 하는 뼈를 모아주는 그런 교정이 있어요. 안면 순수본 교정, 그런 방법을 통해서 뼈를, 벌어진 뼈를 모아주는 거예요. 그 교정을 받게 되면 벌어진 뼈가 모아져서 얼굴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얼굴 살이 많아진 것은 시술을 받으셔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마리온의 주름, 심술보, 여기 이중턱, 그 다음에 여기에 살이 너무 많은 것, 이런 것은 윤곽약침, 그 다음에 윤곽약침을 맞아서 지방이 빠져서 살이 좀 늘어진다, 이런 것은 매선을 이용을 해서 탄력을 주거나 아니면 처진 것을 끌어올려 주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큰 얼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긴 얼굴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도 또한 있으시죠? 긴 얼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